Ready to serve, my lord.사랑합니다. 오징어포 이런 거 많이 뜯고 쌀도 가끔 뜯고요. 강아지 사료를 박스를 뜯어가지고 무게랑 두 판이었는데 거의 한 판 정도 먹는 거 같아요. 뜯긴 거죠. 대추인데? 이제 이거 뭐 사고 처리를 해야죠. 아 그래요? 저희가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. 뭐 저희가 이제 정한 건데 노랑이, 코수염, 고등어 이렇게 세 마리가 있더라고요. 걔가 와서 먼저 박스를 뜯고 자기가 먼저 먹은 후에 코수염이랑 고등어 색깔의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뒤처리를 하더라고요. 얘는 새끼 같은데 요즘에 지금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. 몇 번 뜯게 보셨어요? 한 세 번 정도 되고요. 멸치랑 뭐 백우포 같은 거 이런 거 뜯더라고요. 저희가 보상을 해야 돼요. 이런 대로 고객님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. 한장님 뭐 만 원이라니까 아니 13장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13만 원. 네. 전어물이거든요. 제가 원래 이거를 오후에 늦게 가지고 나가는데